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즐겁게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창으로 잡아볼까? 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호러 버전으로 해봤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 주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6강 때 제가 청음 문제를 냈었는데 댓글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또 상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수님, 손태숙님, 이혁선님에게는 유빌라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로 꼭 주소 보내주세요. 알찬 선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3도 그리고 5도 하면서 삼화음을 공부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5도 음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창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성감을 갖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삼화음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노래해 주세요.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음계시창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리듬 연습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를 연속으로 두 마디씩만 한번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분의 3박자입니다. 시작. 1 and 2 and D and 1 and 2 and D a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4분의 4박자입니다. 1 and 2 and D and 4 and 1 and 2 and D and 4 and.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8분의 6박자입니다. 시작. 1 and 2 and D and 2 and 2 and D and 1 and 2 and D and 2 and 2 and D and.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창과 그리고 리듬 연습은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템포와 그리고 또 음정과 화음도 다 같이 향상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도 음정을 계속 노래해 볼 텐데요. 먼저 악보 21의 시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음정을 생각해 보면 4도는 완전 4도와 증사도가 있었고요. 5도는 완전 5도와 감 5도가 있었습니다. 악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완전 음정을 제외한 증사도와 감 5도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서 음정의 색을 기억하면서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1마디부터 18마디까지 전반부를 함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혹시 음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4마디부터는 한 옥타브 낮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음정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21의 C 문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점점 음이 올라가죠?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잘 불러보세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마디에서 18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9마디부터는 앞에 전반부와 다르게 형태가 뒤집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하행하는 사도도약과 상행하는 오도도약 유의하면서 잘 불러보세요. 1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영상과 그리고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9마디부터 끝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집중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21의 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3도와 5도, 그리고 삼아음, 그리고 4도와 5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시창을 해보시면서 어떤 규칙 같은 거 발견하셨나요? 완전 4도가 있었고 또 완전 5도가 있었죠. 그리고 증4도가 있었고 감옥5도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부터 솔까지 도레미파솔 완전 5도죠.
그러면 솔부터 다시 도까지는 몇 도일까요? 솔라시도니까 4도입니다. 도솔은 미파가 하나 있으니까 완전 5도이고요. 솔에서 도는 시도 반음 하나가 있으니까 완전 4도입니다. 하나 더요, 그럼. 도, 파 해볼게요. 도, 레, 미파. 미파 하나 있고 4도니까 완전 4도죠. 그러면 파에서 도까지는요. 파솔라시도 5도고 시도의 반음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 5도네요. 네, 어떤 규칙이 발견되죠? 도솔의 솔 위의 음이 밑으로 내려가면 솔도가 되고 완전 5도가 완전 4도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완전 4도인 도파는 어떻게 되나요? 도파의 파가 밑으로 내려가서 파도가 되면 완전 4도가 완전 5도로 바뀌죠. 구성하는 음은 같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음정이 바뀝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5도가 전이 되면 5도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4도가 되고요. 4도는 다시 5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단어 전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자리바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히 한자어로 말하는 게 전위입니다. 제가 앞으로 전위라는 단어를 쓸 텐데요. 여기서 또 우리 삼국지 매니아 분들은 또 전위하면 또 우리 한쪽 눈에 그 화살을 맞은 그런 용맹한 위나라 장수 전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위가 아니라 위치가 이전되었다, 이동되었다의 그 전위입니다. 음정에서는 밑의 음이 위로 내지는 위의 음이 밑으로 바뀌는 것을 전위라고 합니다. 완전 음정 간에는 전위가 완전 5도는 완전 4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시에서 파는 시도레미파 5도이죠. 근데 시도와 미파를 두개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감 5도라고. 그러면 파시는 어떻게 되나요? 파시는 미파와 시도가 없어요. 다 검은 건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사도라 그랬죠. 예, 감오도는 증사도로 전위가 되네요. 그죠? 시파가 다시 파가 밑으로 내려와서 파시가 되면 전위가 되면 파시가 되면 증사도로 바뀌어요. 네, 감음정은 증음정으로 다시 증음정은 감음정으로 바뀌고 음정 숫자는 어떻게 되죠? 예, 9 빼기 5는 4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만약에 5도 음정을 전위하면 9 빼기 5는 뭐죠? 4죠. 4도가 됩니다. 반대로 4도 음정이 전위를 하게 되면 위아래 음 위치가 바뀌면 9 빼기 4는 5니까 5도가 됩니다. 예,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위 음정은 9 빼기 뭐다. 그리고 완전 음정은 완전 음정과 전위가 되고 증음정은 감음정으로 감음정은 다시 증음정으로 전위가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악보 23의 A를 보면서 우리가 한 옥타브 안에서 음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전위된 음정들이 어떻게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함께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의 A 문제 보시면서 처음부터 12마디까지 앞부분 한번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피아노 음을 잘 들으시면서 함께 노래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3의 A 13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13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예, 피아노 소리 잘 들으시면서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23의 A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텐데요. 완전 오도가 또 완전 사도로 바뀌고, 또 감오도가 또 증사도로 바뀌고, 음의 구성은 갖고 있는 음들은 같지만 사실은 이 완전 오도와 완전 사도도 아예 다른 음정이고요. 감오도와 증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다른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음은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시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부르실 수 있으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23의 A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간단한 청음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완전 사도와 완전 오도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사도 들어보세요. 네, 이것처럼 완전 사도는 중간에 음계를 넣어서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도레 미파가 들어가죠. 예, 이게 대표적인 완전 사도입니다. 한번더 들어보세요. 네, 이제 완전 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오도는 마찬가지로 중간에 도레미파솔 음계를 넣어서 들어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처음 문제를 드려볼 테니까 잘 구분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 사도인지 오도인지 맞춰주세요. 네, 한번더 들어볼까요? 네, 완전 사도인가요? 완전 오도인가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중간에 도레미파솔 내지는 도레미파인지 한번 음계를 넣어볼까요? 아, 네. 이번에는 도레미파솔이 들어갈 수 있는 음정이었네요. 그러면은 몇 도이죠? 네, 완전 오도가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몇 도인가요? 우리 한번 음계를 넣어서 들어볼까요? 네, 도레미파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몇 도죠? 네, 완전 4도입니다. 한번더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더 같이 노래해 보세요. 네, 완전 4도 음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문제 다잘 맞추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수업 또 아주 좋은 수업 함께 잘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